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언리얼엔진을 시작하시려는 아티스트 분들을 위해 언리얼엔진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 러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리얼엔진으로 제작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해 오셨고 현재는 유저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계신 멋진 게임의 결과물도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언리얼엔진을 시작하시려는 아티스트 분들께 러셀님이 들려주시는 언리얼엔진의 매력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픽 라이브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게임 개발자 겸 유튜버 러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리얼엔진을 활용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작년 타사 게임을 언리얼엔진으로 재구성한 작품이 유튜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그 이후로 언리얼엔진을 활용한 작품 게임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리얼엔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리 오랜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엔 타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 렌더링 작업만 하다가 작년 초 리얼타임 렌더러의 언리얼엔진을 접한 이후로 언리얼엔진으로 완전히 넘어왔고 영상 업계에서 게임 업계로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언리얼 하나만 보고 제 분야를 바꿀 정도로 언리얼엔진이 제게 보여준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다른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셨거나 언리얼엔진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언리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언리얼의 강력한 장점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엔진의 최강점은 무엇보다도 리얼타임 렌더링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3D 렌더러를 사용할 때 리얼타임 렌더러라 어딘가 퀄리티가 부족하겠지 싶어서 항상 사용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과거엔 리플렉션이나 GPU 파티클 시뮬레이션 등에서 리얼타임 렌더링 기반의 엔진이라는 한계 때문에 분명 오프라인 렌더러와는 퀄리티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임 경험에서는 퀄리티보다는 원활한 프레임레이트가 더 우선이었기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타협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최근 언리얼엔진은 현대 최전선 그래픽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발전하면서 리얼타임이라는 장점은 유지하며 퀄리티는 점점 현실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언리얼5는 제한 없는 폴리곤, 실시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등을 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죠. 실시간이라는 장점은 단순히 작업자의 편의성뿐 아니라 고객, 시청자에게도 더욱 다양한 몰입형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네마틱, 영상 업계를 넘어 의료, 방송, 건축, 가상현실, 자동차 등 방대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고 근미래엔 시대를 이끌어나갈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리얼엔진을 시작하고 싶은 아티스트 분들을 위해 제가 언리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주요 매력들을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스캔 에셋으로 유명한 퀵셀이 재작년 에픽에 합류하면서 퀵셀 메가스캔의 방대한 에셋 라이브러리가 언리얼엔진 크리에이터 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수만 가지의 실사 에셋들이 준비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 퀵셀의 에픽 합류가 저를 언리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퀵셀의 고퀄리티 에셋들은 언리얼을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언리얼에 대한 숙련도가 없을 때 퀵셀의 에셋을 활용해 언리얼의 재미를 부쳤던 것 같습니다. 모델링 머티리얼에 대한 복잡한 지식 없이 마치 환경 꾸미기 게임을 하듯 원하는 에셋을 고르고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모든 귀찮은 작업이 자동화되어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프로젝트로 불러와집니다. 이 모델링과 텍스처를 임포트하고 머티리얼을 일일이 만들어줄 필요 없이 아티스트는 바로 원하는 에셋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언리얼엔진의 PBR 렌더링은 이 에셋들의 더욱이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리얼타임 게임 엔진이지만 3D에서 널리 사용되는 PBR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오프라인 렌더러용 텍스처를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퀄리티는 최고 수준이죠. 아티스트는 미리 구성된 머티리얼의 수치만 조금 조정하여 원하는 느낌으로 퀵셀 에셋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엔진의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반복 작업 없이 창의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언리얼에서는 오브젝트 배치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수많이 배치되어야 하는 잔디, 꽃, 풀 같은 것들을 배치하기 위해 구안된 폴리지 시스템인데요. 퀵셀로부터 잔디, 풀 에셋을 가져온 뒤 폴리지 모드에 할당해주고 브러쉬로 칠하듯 바닥에 깔아주면 매우 많은 양의 오브젝트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오브젝트가 인스턴스로 처리되기에 보시다시피 수만 개의 메쉬를 배치했음에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죠.
아주 넓은 환경의 잔디를 꽉꽉 채워도 작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배치한 오브젝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오브젝트들이 작게 표현될 때는 얼리얼 엔진이 폴리곤 개수, 텍스처 해상도, 인스턴스 개수를 줄여나가면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모델링의 폴리곤, 텍스처 해상도를 줄이는 기법을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퀵셀 오브젝트에는 모두 LOD가 적용되어 있고 만약 LOD가 없는 SC더라도 얼리얼 내에서 손쉽게 LOD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가 매우 쉽습니다. 퀵셀 식물 머티리얼에 준비된 윈드 버튼을 체크만 해주면 이렇게 많은 양의 잔디가 바람에 흩날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메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머티리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에 잔디가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어도 전혀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이 잔디가 얼마나 흔들릴지, 어떻게 흔들릴지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폴리지는 반드시 작은 식물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울창한 숲의 나무를 배치하거나 큰 돌을 배치하거나 작은 집들을 랜덤하게 배치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든지 폴리지를 활용해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죠. 물론 배치한 폴리지 하나하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개별적으로 위치를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폴리지로 배치한 오브젝트는 베이스가 되는 바닥 메쉬를 변경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많은 양의 오브젝트를 배치할 땐 얼리얼의 폴리지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멋진 에셋들을 배치했다면 그에 맞는 조명 세팅도 필수겠죠. 3D에서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라이팅입니다. 언리얼의 라이팅은 빠르면서도 쉽습니다. 라이트 종류들이 매우 직관적이고 각 라이트들의 역할이 명확하기에 간단한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라이트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배치하고 현재 환경을 즉시 캡처하여 HDRI를 생성해주는 스카이라이트를 추가한 뒤 포인트 조명들을 활용해 디테일을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스카이 아트모스피어와 볼리메트릭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면 태양광의 각도에 맞게 자연스러운 실제 하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시간에 따른 하늘의 변화는 물론 대기의 농도, 입자광까지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실사적인 하늘부터 판타지 세계까지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이 이상으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얼리얼 엔진을 깊게 공부해 보셨다면 실사보다 더욱 실사 같은 하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리버스라는 시네마틱 작품인데요. 퀵셀의 아티스트 3명이 제작한 리얼타임 영상입니다. 퀄리티가 정말 좋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또한 4K 해상도의 리얼타임으로 렌더되는 작업입니다. 라이트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원하는 느낌을 바로 찾기가 어려웠지만 얼리얼 라이팅은 값을 바꾸는 즉시 최종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어 아티스트는 오로지 원하는 느낌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리얼 엔진 5는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까지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루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밀폐된 공간에 미세하게 새어들어오는 빛이나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디퓨즈 반사광 등을 복잡한 셋업이나 라이트맵 빌드 없이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렌더러에 밀리지 않는 훌륭한 퀄리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완벽한 GUI를 계산하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얼리얼 엔진 5의 루멘을 활용하면 더 이상 미리 라이트, GUI를 계산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환경이 원하는 느낌을 낼 때까지 얼마든지 라이트를 수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에 뛰어난 퀄리티는 물론 작업 효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와 함께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그입니다. 대기의 입자를 바탕으로 빛을 산란시키는 볼리메트릭 포그는 이미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사용되지만 노이즈가 많고 렌더링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리얼을 사용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볼리메트릭 포그마저 실시간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환경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간단히 감만 바꿔주면 환경 전체적인 느낌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볼리메트릭 포그는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티스트 친화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환경에 배치한 조명들에 대한 산란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서 안개 속에서 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태양광에 사용해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도 표현할 수 있죠. 시네마틱용 커맨드를 입력해서 볼리메트릭의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네마틱용으로도 실사 같은 안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몇 가지 조명 액터만 설치한 뒤 안개만 깔아줘도 누구나 수준급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감만 몇 가지 바꾸면 쉽게 원하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어서 안개 산란에 대한 복잡한 상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을 만들고 가져다 놓기만 하면 끝인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부 프로그램에서 보정할 필요 없이 얼리얼 내부에서 색보정, 다양한 후반 이펙트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고 불리는 액터를 사용하면 만든 환경을 예쁘게 보정할 수 있어요. 색조, 대비, 감마, 섀도우, 하이라이트 등의 기본적인 보정은 물론 틴트, 색온도, 비네팅과 블룸, 렌즈 플레어 등 효과적인 기능들이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치한 라이트에 더욱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넣는 등의 효과도 가능한 것이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렌더링 기능도 여기에서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후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란 것을 활용한다면 쉐이더를 응용해 톤 쉐이딩 같은 것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리얼 엔진에는 훌륭한 카메라 시스템인 시네 카메라 액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 렌즈, 포커스 기능들을 구현해 보다 사실적으로 환경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아무데나 배치한 뒤 파일럿을 하면 그 카메라로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 오브 뷰를 적당히 조절하여 환경의 구도를 바꿀 수 있고 F스탑, 어피처 등을 조절해 매우 사실적인 피사계 심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초점 거리를 조절해 어디에 초점이 맞을지도 직관적으로 정할 수 있어 만든 환경을 멋지게 촬영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얼리얼의 핵심 기능들을 10분 활용하여 멋진 환경을 제작하고 보정과 카메라로 촬영까지 해보았습니다. 아티스트는 아트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된 얼리얼 엔진이기에 모든 작업이 빠르고 재미있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엔진의 퀄리티는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얼리얼 엔진 5에서는 수십억 개 단위의 폴리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오래 걸리던 GI가 실시간으로 연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리얼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얼리얼이 펼쳐낼 리얼타임 3D 기술의 미래가 하루하루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얼리얼 엔진을 함께 하시어 그래픽 기술의 최전선에서 함께 활동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러셀이었습니다.